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 소속 11,000톤급 크레인 작업선 다리호와 예인선 화허호가 진도 현장에 도착해 입국 심사 등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인양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작업선에는 기술진과 실무진 등 150명이 타고 있으며 내일부터 세월호 침몰 해역인 맹골수도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23일부터는 수중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. 세월호 인양업체는 내년 6월까지 선체 인양 작업을 마치고 세월호 선체를 목포 신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.